자, 라이노에서 블록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라이노에서 스케치업 파일을 오픈하면은 그 중에서 블록 인스턴스는 선택해서 다 부셔라. 셀 블록 인스턴스에서 익스플로드에다 해라. 요게 이제 제가 그 스케치업 파일 라이노로 갖고 오기란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라이노에서 사실 그 블록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라이노에서 블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이란 이런 겁니다. 블록 인스턴스는요, 이렇게 박스, 박스, 박스가 있는데, 얘를 올렸어. 이렇게 높이를 높였어. 얘도 높였어. 얘도 높였어. 이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늘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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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작업을 언제 할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체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반복되는 개체들 있잖아요. 계속 카피, 카피, 카피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오메트리일 경우에는 블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록 인스턴스를 블록이라고도 하는데, 블록은 반복되는 개체에 한 번에 편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편집이 필요할 경우에 바로 블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피스를 설계해 놓고 의자를 배치한다거나 또는 테이블을 배치한다거나 요 테이블끼리 또는 의자끼리 같은 개체일 경우에 블록으로 한번 설정해 놨을 때얘 바꾸면은 전체가 바뀌고 얘를 바꾸면 전체가 바뀌는 이런 경험을 블록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은 이런 겁니다. 이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박스를 제가 블록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에다가 블록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정의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 박스가 되겠죠. 블록의 베이스 포인트는 요 좌측 끝에 있는 포인트를 찍어주고요. 그 순간 얘가 블록 이름을 뭘로 정할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를 블록 01. 이 상태로 OK를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개체냐면, 개체를 선택했을 때 속성 탭에 타입을 보니 블록 01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블록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폴리 서피스가 아니라 바로 블록 인스턴스입니다. 블록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카피 명령으로요, 복사를 합니다. 옆으로 쭉쭉쭉 복사를 합니다. 복사, 복사. 그럼 얘들은 이 원본 개체가 이렇게 복사된 것이 아니라 요거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뭐가 원본이다라고 말할 수 없이 전체가 다 원본이고 전체가 다 복사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 인스턴스를 쓰는 이유는 편집이 쉽다는 것도 있지만 용량이 가볍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나중에 의자 모델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모델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델링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사했어요. 복사, 복사.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모델링이 있어요. 이거 하나가 30MB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150MB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엔 똑같이 30MB인데 얘는 저 위치 이렇게 포인트만 있다면 얘는 30MB 플러스 4개의 포인트가 되겠죠. 4개 포인트는 용량이 굉장히 가벼울 겁니다. 그래놓고서 여기에 포인트 위치에 요 개체가 그대로 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블록 인스턴스입니다. 내가 요것만 이렇게 팔다리로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량은 몇 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포인트 좌표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용량은 그대로일 겁니다. 가벼운 상태로. 이게 바로 블록 인스턴스라는 개념이에요. 용량도 가볍고 한 번에 이렇게 편집되기 때문에 편집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을 하나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블록을 하나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블록 에디트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에디팅을 한번 해볼게요. 박스로 그려가지고 불리언 디퍼런스로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아이소커브 안 보이게 처리하고 컨시쿨로 이렇게 이동도 하고 좀만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네요. 좀 이렇게 빼고 여기도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필렛 엣지까지 한번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라이노 개체니까요. 그냥 모델링 하던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블록 01이라는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나머지 것들도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을 하나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앞에 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의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케일 1D로 폭도 정확히 맞춰가지고 힙합으로 합쳐버릴게요. 불리언 유니온으로 합집합으로 합치고 이 상태로 OK를 누르면 나머지에 있던 애들도 함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얘가 원본이었죠. 처음 만든 애였는데 얘 말고 얘를 갖다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이쪽에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 건데 박스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렇게 공중에 띄워놨다고 합시다. 박스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상태로 OK를 누르면 역시 또 똑같이 떠 있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요게 바로 블록 인스턴스입니다. 다만 제가 얘 녀석을 갖다가요 하나를 빼서요 익스플로드로 터뜨리죠.
블록 인스턴스는 익스플로드로 터뜨리는 순간 이렇게 그냥 일반 폴리 서피스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바뀐 애는요, 더블 클릭해서 아까 그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블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편집 모드에서 수정을 하고 OK 누르면 삭제가 되지만은 얘는 그냥 일반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에 얘네들과 이제 별개로 움직이는 애가 될 겁니다. 들어가서 박스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생기지만은 얘는 안 생기겠죠. 왜? 블록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 인스턴스는 보통 오피스 모델링을 할 때 의자가 또는 테이블에 들어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리 박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이즈만큼의 박스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한 모델링으로 얘를 수정하고 바꿔 끼워 넣으면은 나머지 그 박스들이 의자나 테이블로 한 번에 바뀌게 되겠죠. 얘는 익스플로드로 터뜨리면은 이렇게 개별 개체가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순간 이제 얘네들과는 노선을 달리한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블록 인스턴스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